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과연 김도욱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저 이실 직구합니다. 오늘 머리하고 왔잖아요. 드디어 제 전용 미용실쌤이 정수리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그 탈모약을 빼먹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나도 나이가 있다 갑니다. 투사신 집어넣기. 똥 띵 똥 빵 똥 똥 잉 똥 폭탄 잉 똥 방 잉 똥 똥 잉 일벌레. 오, 잡았나요? 저글링은 지금 다섯 개 먹었는데 일벌레를 하나 정도 잡았을 것 같긴 하고요. 세라리 김도욱한테는 9연승 중입니다. 일벌레 네 마리 지금. 옥저버가 너무 잔인한 장면이라서 안 보여주나요? 네. 해방선 체력이 얼마 안 깎였는데요? 실수 안 할 때 민수의 힐링링은 딱 그냥 교과서예요. 제가 뭐 그런 좀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현우는 이길 때도 이게 아니다 말합니다. 전 이게 아니야. 현우가 이겨도 아 인정하남. 아 진짜 진지하게. 아 전혀 뭐 여러분 참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방선이 일꾼 6피 잡고 뭉치게 만들고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해방선 아나는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인구수 보면은 바퀴 뽑는데 지금 테란 괜찮죠? 저거 지금 4땡이도 느리고 사신이 적당히 피해주고 잘 배를 불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지금 김도욱이, 근데 김도욱도 후반 반땅 싸움을 막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일단 가시지옥 올려주고 있고요. 역시나 바링링으로 안전하게 넘어간 다음에 가시지옥 준비합니다. 테란이 한번 나가봐야 되긴 해요. 지금 방업을 너무 늦게 찍은 게 꽤 안타깝고요. 이제는 한번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초중반 괜찮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한번 몰아붙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4땡이가 빠른 편도 아니고 이러면은 저는 어차피 가시지옥이 뜨고 후반 능력에서 세랄은 뭐 한 손가락 안에 드는, 한 손가락이면 하나 아닌가? 한 손에 드는 선수거든요. 반면에 김도욱의 반땅 싸움을 제가 제 기준, 제 느낌, 크랭크의 필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도욱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병력들로 뭔가 해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2륜선씩 양쪽으로 분배하고 정면으로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시지옥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얼마 안 돼 있고요. 지금 살모사 에너지 또 어느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눈에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캔 때리면서 정면 가시죽 두드려주고요. 담즙 한번 쓰는데 별로 의미가 있는 담즙은 아니었고, 오 왼쪽에 해병들도 막아줘야 되는 세랄. 오 진금 피했어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긴 하고. 오 이것도 반응 킹세요. 김도욱 후반을 잘 풀어나갔을 때 전차로 한번 대화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아예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김도욱은 여기서 지금 짓고 있었던 건물 파괴당했고요. 추적자가 밀리면서 다시 한번 저글링이 맞아주면서 담즙 따다닥. 아 여기 너무 의미 없는 압박이었습니다. 이러면서 김도욱이 가장 따끈따끈하게 당한 선수거든요. 저런 가시지옥 바퀴 드랍 또 김도욱한테 씁니다. 이쪽에 그래도 뛰어났어요. 오 김도욱 너 야, 아니잖아. 아니 내가 바본 줄 아나 또 당할 것 같아? 좋습니다. 바이킹 대비. 물론 이런 반땅 싸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뭐 세랄이 좋은 상황이면은 저도 뭐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기껏해야 뭐 클램이지 않을까. 여기 너무 어?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터진다고요? 정면 김도 반응 탈모사 없이 들어가는데 그냥 가시죠 물량으로. 행성에서 또 날리고요. 아 가시죠 지금 업이 잘 돼가지고 순식간에 행성에서 날립니다. 전술에 좀 뜬금포 전술에 때려 놓칠 수 있을까요? 한번 맞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안 돼봤어요. 너무 보기 힘들어. What? 이랬어요 세랄. 근데 뭐 10기 정도는 뭐 별 그거 없습니다. 잠그고 가만히 있는 테란한테는 지상군을 못 끝내거든요. 무리군주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시 쪽 다시 아빠
그러면은 이 정도의 병력이 빠진 거 봤기 때문에 정면 갑니까? 아니면 한시 병력을 먹으러 가나요? 다시 또 나오고 진균? 아 부화장 또 살려 대방선 정면 한시 쪽에 투자 하나 많이 한 거 봤기 때문에 여기 한번 피해를 주는 모습 8 곱하기 5 하루 40 엄청 많죠. 이렇게 저글링 민독충 타락기 소칭 타링닝으로 소모전을 해주는 게 맞다. 세랄 공격 보면 세랄이 반응만 하면 일벌레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아 10배에서요 20배 사이 해방선 자리 잡지 못할 때 일단 타락기랑 같이 달려들면서 해방선 정리하고요. 근데 포탑이 이번에는 타락기를 잘 때려주긴 했습니다. 뾱뾱 9시 다시 한번 도망갑니다. 타락기 저글린 맹독초 왔다 갔다 하면서 일벌레 계속 살려주고 땅굴벌레 기가 막히게 써주고 있는 세랄 한번 달려드나요? 울트라가 소수 섞인 저글링 민독충 아이고 다링님으로 한타 싸움 대승을 해버립니다. 뿅뿅 울링링 히드라 맹독충 뭐 마가를 외치는 세라레 한타 병력 민독 못 버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해방선 다 내주고 지상군을 살려만 싸우고 약간 이런 느낌 알죠? 난 돈 많으니까 언제까지 네가 내 항소를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나는 대형 로펌을 끼고 싸우고 있지. 대충은 어택당 한번 박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전술핵을 9시에 써주면서 정면 막아보려고 하는 김도욱. 맹독충 굴리는데 과연 히트 싸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령부 날아가고 일꾼 잡히고 전술핵은 일벌레가 없었고 전술핵 쓰는데 일어나서 이제 진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진균과 관계없이 승리를 거두나요? 인구 차이 꽤 많이 나고요. 도망갈 때 진균 맹독 정말 완벽합니다. 세랄 GG. 자 일단 김도욱의 사신 압박 세랄의 대군주가 이제 앞마당 사령부 타이밍 보면은 2병형인지 3병형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발업을 먼저 찍어줬기 때문에 천천히 세 번째 부하장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퀴 속을 지었다가 취소한 건가요? 완성이 된 거네요. 1세트의 빌드와 거의 흡사한데 예지간한 초반 찌르기를 완벽하게 막아내고 중후반 넘어가자 이런 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차 서클이 딱히 피해를 못 주고 있는 상황. 바퀴 컨트롤 잘해주고 있고요. 저글링이 뒤쪽에서 올 수 있거든요. 바퀴 벽을 깨고 어떻게든 도망가는 사신. 어 김도 컨트롤 좋았어요. 이거를 돌파를 할 줄이야. 움직이고요. 조금 위로 움직였으면 안 보였거든요. 근데 뭐 대군주가 어딘지 모르니까 파고들어서 일꾼 좀 잡아주려고 하다가 하나도 못 잡고 오히려 해병 하나 내주고요. 살려놓은 병력들로 일꾼 잡아줍니다. 김도욱 오 여기서도 지금 테란이 2등이거든요. 잠깐만요. 어 일꾼이 오 난립니다. 세라이가 한 번에 터질 수 있어요. 일벌레 본진까지 올랐다가 본진 아직 남아있나요? 이래서 살리고 일꾼 많이 잡히고 있어요. 아 이건 정말 히트 타격인데요. 아까와는 다르게 업그레이드 실수도 안 했고 일꾼 많이 잡아주면서 첫 번째 2료선 타이밍 효과적으로 잘 썼습니다. 6일부터 지지직 단독 성출. 대군주 하나 잡아주고 1료선 계속 살려주고 있는 김도욱. 진균이 있습니다. 오 진균 잘 맞췄고요. 수비 완벽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아직은 테란의 상황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꾼 숫자 부랴부랴 따라 붙고 있고 군락을 못 올리고 있는 적은
페라는 이제 공격을 가능성은 뭐 현재 상황에서 1도 없다 보니까 안전하게 멀티 눌리면서 업그레이드 눌러주실 수 있는데 전차 배치하면서 정면 쪽으로 해병 진군 시키는 김도우 전차 범위 바깥에서 또 전투 잘해준 페라의 모습 나왔습니다. 멀티 체크하고요. 암즙 따다다 저런 담즙을 쓰러 저그가 고개를 내밀 때 해병이 따라붙잖아요. 전차 범위 바깥에서 진균 맞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병력 움직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세랄. 근데 아직까지 정면의 힘은 지금 페란 굉장히 강합니다.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들어오면은 이거 시간 오래 끌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입구를 막아주고 있었던 김도욱. 전차 하나 옮겨주는 김도욱. 방 2업이 안 눌린 게 너무 아쉽다라는 옵저버의 의견. 그러면서 바퀴를 또 다른 방향으로 돌린 세랄. 공방 2업 되고, 야, 이거 바퀴 움직임을 제대로 못 따라가는데요. 전차 잡을 수 있는 바퀴. 공방 2업이 돼 있기 때문에 전차 없을 때 하면 해병이 녹습니다. 나머지 빌려 불러올 수밖에 없었고요, 김도욱.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김도욱. 왜냐면은, 지금 셋이 돌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소모전입니다. 괜찮아요. 아직까지 일꾼 더 많고 천천히 전차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무난한 밤땅보다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오, 맹독충 방해 많이 했고요. 지금 이 병력으로는 행성에서 날리기 좀 힘들거든요. 너무 많이 어그로 끌 필요 없습니다. 김도 정면 압박 계속 갈 수 있고요. 세라는 지금 히드라와 가시지옥이 아직까지 시간을 좀 많이 먹는 그런 유닛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달려듭니다. 세랄 담즙 쓰고요. 여기다 불곰 있고 진균 피하고 뒤쪽 유령이 있어서 김독 좋은데요. 김독 좋습니다. 유령을 계속 압박하고 한 번에 빈집 막아냈기 때문에 또 바로 보낼 수 있고. 근데 전차가 너무 멀리 있을 때 반응이 늦었어요, 김독. 다시 한번 담즙 부족했어요, 세랄. 이 멀티 포기하면은 세랄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막아내려고 하는데 돌림 병력 세랄 이번에는 반응해서 상기하면서 뒤로 빠집니다. 거기다 전차한테 이끌려 나가는 세랄. 정면 어떻게 되죠? 상계 진균 번식 나오나요? 진균 써주고 바퀴 기멸충. 아, 또 유령과 전차를 줄여줍니다. 야, 이 멀티가 결국에는 아직 안 날아갔어요. 세랄이 먼저 치면서 멀티 띄우고요. 그러면서 저 피 없는 부하장을 잡아내기 위해서 병력 돌린 것 같은데 이제 히드라도 나오고 기생폭탄도 있고 납치도 있습니다. 납치로 땡겨오고 하필 병력 제일 많은 우리선 땡겨왔고요. 이제는 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세랄의 자원줄 타격을 하지 못한다면은 김도욱이 또 안타까운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봐요. 일벌레를 먼저 잡아주고요. 부하장 욕심은 내지 않는 김도욱. 점사 안 되죠, 역시. 지금 10연패 가거든요. 김도욱도 어느 선수한테 10연패 당하는 선수가 아닌데, 야, 이거 세랄한테 너무 힘듭니다, 김도욱. 이야. 차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는 힐링이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황. 행성에서 테러하고 뒤로 빠지고요. 아우, 제발 이러지 마. 아우, 스캡 기생폭탄 전동이 겁니다. 하지만 진균에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로 잘 빼준 김도욱. 뿅뿅뿅. 한타, 근데 지금 세랄이 그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니라서 이거는 한타 잘못 싸우면 여전히 쭉 밀릴 수 있어요. EMP 해방선 잡아줘. 맹독충 굴리고 일단 뒤로 물립니다. 잠복감염충은 계속 뒤를 돌았는데 포탑에 잡혔고요. 이거 해볼만 해요. 드디어 센터 쪽에 그 눈에 가시 갔던 부하장이 파괴당하는 상황. 잠복감염충이 이런 부분에서 또 좋긴 하죠. 그냥 공짜 정찰을 한번 해주면서 저글링으로 일방적인 이득을 걷어내고 뒤로 빠집니다.
아 여기도 궤도 사령부여가지고 아 근데 지게로 뭐 떨어져 받음 늦지 않게 해줬구요 김도 이거 지금 세랄도 정면 싸움은 안된다 바로 기어 다른거 올렸죠 저걸린 빈집 막 털면서 김도 정신없게 만듭니다 이럴 때 병력이 한 번에 막 빠져있으면은 납치나 뭐 히드라 그렇죠 이럴 때 전차를 끊어낼 수 있는데 방금은 전차를 또 많이 끊어내지 못했고 김도욱의 백업이 괜찮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도욱이 계속 이제 자원초 타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타격을 더 받으면은 또 인구수 200이 안 찹니다 지금도 지금 200 채우기가 힘들죠 멀티 계속 버리면서 도망자 저그 그러면서 저글링 또 돌립니다 포탑 깨주면서 잠복 가면 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주고요 신중하게 경기하고 있는 양 선수 김도욱도 지금 바이킹 일부 있고 유령도 많아서 무리군주 소수는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요 한타는 테란이 일꾼을 계속 내주면서 병력을 야금야금 더 찍었기 때문에 테란이 일꾼이 60기도 안 되는데 인구수 200입니다 그럼 병력 더 많아요 여기 또 전차도 있다 보니까 들어가기 쉽지 않죠 저그 입장에서 아까와 같은 가시지옥을 준비하기 힘들었었던 그런 중반부를 보냈다 보니까 바깥으로 넘어간 히드라 다음에 늦은 가시지옥 이미 전차와 유령이 많은 세랄한테 아직 생각도 안 했어요 세랄 일꾼 많이 잡혔고요 무리군주로 전차 타격 해줍니다 이쪽 멀티 달려듭니까 해방선 배치하고요 오 일단 이쪽 멀티 날아갔습니다 근데 12시 쪽 라인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전하의 세랄도 무리군주 가지 않고 게임을 끝내고 싶었는데 김도옥의 한방 지금 본인의 조합으로는 깰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젠가부터 세랄의 시원한 한타 싸움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죠 근데 대신 세랄은 자꾸 대군주가 아니죠 부하장 내주면서 어떻게든 테란의 자원줄을 끊는 쪽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세랄도 쉽지 않아요 김도욱도 지구력 싸움 겁니다 1세트보다는 확실히 더 잘하고 있어요 김도욱도 해방선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 괜찮고요 해방선과 함께 해병 유령 오 멀티 또 날리고 자기 멀티는 지키고 오 일벌레 밑으로 움직이는 거 미리 잡아줍니다 그래서 세랄도 일단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싸움을 한번 걸어보고요 흙구름 제대로 뿌리면서 전차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싸우긴 하는데 무리군주 토르 끊어주고요 근데 문제는 무리군주 아 진균 대박 드디어 또 진균 한번 나왔고요 근데 지금 감시군주 없습니다 뿅뿅뿅뿅 감시군주 없어서 유령 제압 못하고 유령이 만약에 다 잡... 근데 무리군주는 무리군주대로 살리고 유령 유령대로 살렸는데 흙구름 다시 한번 근데 무리군주 많이 끊겨요 무리군주 많이 끊겨요 근데 이런 교환은 돈 있는 자가 좋은 거거든요 아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반반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반반 싸움보다는 테란이 조금 더 졌는데 마지막에 진균을 맞아버리는 바람에 아 돈 때문에 지금 후속 나오는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김도욱이 조금 더 크게 굴려서 센터 멀티를 날리기보다 6시를 날리는 쪽으로 무리군주가 더 바깥으로 나오게끔 움직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네요 세랄은 대단합니다 이런 김도욱같이 올한해 결승만 두 번 뭐 두세 번 올라간 선수한테 10연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 차이 100 나고요 또 다시 한번 아오 그래도 요거는 저글링이 맞아주기 전에 나와서 잡혔는데 고객이 아웃 뚱치지